오늘은 자동센서 손소독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서 가까이 손을 대면 센서가 감지하여 소독제를 손바닥에 뿌려줍니다. 제약 방법 첫 번째로 영상과 같이 합판을 조립합니다. 목공형 접착제로 고정합니다. 두 번째로 노즐 노름판을 만듭니다. 얇은 원형, 두꺼운 원형 순으로 축에 끼워줍니다. 목공용 풀로 남은 판을 고정합니다. 세 번째로 비스킷 보드를 본체에 조립합니다. 짧은 너트, 볼트로 고정합니다. 네 번째로 나무판과 서버 모터를 조립합니다. 나무판과 모터를 같이 조립합니다. 전선과 구동축이 아래 방향으로 오도록 조립합니다. 긴 볼트와 너트로 고정합니다. 다섯 번째로 센서 장착을 위한 센서 팔을 영상과 같이 조립합니다. 여섯 번째로 합판과의 원활한 조립을 위해 합판 지지대를 조립합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로 적외선 센서와 센서 판을 조립합니다. 볼트와 너트를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로 만들어진 좌측 본체에 우측 본체 연결판을 조립합니다. 목공용 풀로 남은 판을 고정합니다. 아홉 번째로 좌우 본체와 탑재 지판을 영상처럼 나사를 활용해 조립합니다. 열 번째로 완성된 본체와 합판을 조립합니다. 목공 풀과 나사를 사용해 조립합니다. 11번째로 배터리 케이스를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여 합판에 단단히 붙여줍니다. 12번째로 회로도를 참고하여 적외선 센서와 서버 모터의 배선을 구성합니다. 13번째로 동작을 확인합니다. 센서가 감지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끄고 서버 모터에 아크릴 걸쇠를 끼워 조립합니다. 아크릴 걸쇠는 영상과 같은 각도로 끼워줍니다. 14번째로 손소독제 병을 벨크로로 고정합니다. 비스킷 보드에 전원을 넣고 동작을 확인합니다. 자동 센서 손소독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적외선 센서의 감도 범위를 조절합니다. 소독제 뚜껑이 센서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